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7번 나갈 차례죠. 자, 다음 주어진 도면은 유도 전동기의 기동 정지 회로에 미완성된 도면이죠. 그래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물음 가번은 주어진 기구를 이용해서 미완성 도면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구의 개수하고 접점은 최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자접촉기, 그다음에 정지 표시등, 그린 램프죠. 녹색 등. 그다음에 기동 표시등은 레드 램프, 적색 등이라는 거죠. 저기 열동 계정기. 그다음에 누른 버튼 스위치 온용. PBS라는 것은 푸시 버튼 스위치의 약자죠. 그다음에 누른 버튼 스위치 오프용 하나 사용해서 요 미완성된 도면을 갖다가 완성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R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 3상이 들어온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 예, 배선용 차단기. 이건 도면에 미리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MC. 주접점이 있는 거죠. MC 주접점. 그 다음에 여기 THR이 그려져 있는데, THR은, 즉, 열동 계전기는 T상에 열동 계전기 하나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상에다가 열동 계전기 하나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유도 전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동 계전기 THR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상에서 한 가닥 뽑고, 그 다음에 T상에서 한 가닥 뽑으면 220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동 계전기가 동작이 되면 이 열동 계전기에 비접점을 여기에다 하나 설치해 놔야 되죠. 자, 그러면 전원이 투입이 되면 바로 정지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정지 표시등은 전원 표시등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린 램프. 요놈에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중간에 접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 요 녹색 램프가 소등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접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MC. 예, 비접점이 돼야 전원 투입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에는, 일단, 예, PBS, 예, 오프 스위치가 들어가죠. 뭐, 온 스위치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통상 PBS 오프 스위치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PBS, 예, 온 스위치. 자, 그럼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MC가 들어가야 되죠. 전자접촉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 전원이 투입이 되고, 여기 PB 온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계속 통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 복구가 되니까 여기에다 뭐를 설치해야 돼요? 자기 유지 접점을 해놔야 되는 거죠. 자, 자기 유지 접점은, 이건 A 접점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요, MC가 여자가 되면서, 이러면 자기 유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 무슨 램프에 불이 들어야 돼요? 요 주접점이, MC가 여자 되면 주접점이 붙으니까, 펌프가 돌아가죠. 모터가 돌아가면, 여기에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야 되죠. 펌프가 기동이 됐으니까. 그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거죠. 자, MC가 여자가 되면 이러면 자기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펌프 기동 표시 등인 레드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요놈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요놈 여자가 되면 이건 비접점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여자가 되면 얘는 떨어져요. 그러면 요 정지 표시 등에 요 불이 소등이 되고, 여기 펌프 기동 표시 등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전원 투입, MC12 전원 투입을 하면은 전류가 이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즉, 정지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정지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원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난 뒤에, PB 온 스위치를 누르면 요 MC가 여자가 되니까 요게 붙는 거죠. 즉, 자기 유지가 되니까 요 MC 주접점이 또 붙죠. 그래서 여기에 레드램프, 펌프 기동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요 MC는 비접점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린램프, 즉 정지 표시 등은 소등이 되는 거죠. 상당히 간단한 그 기본 회로니까 여러분이 이쪽이 이제 주회로, 이쪽이 이제 보조회로가 되는 거죠. 다음, 나번으로 가죠. 예, 주회로에 대한 요거 THR이 요 동작이 되는 경우를 그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전동기에 요 과절, 요 과부하가 흐를 경우에는 열동계전기가 동작이 돼서 요 놈이 떨어지는 거죠. 비접점이 떨어지니까 예, 전원이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동계전기에 요 단자의 접촉 불량으로 예, 과열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요 열동계전기의 요 접점이, 비접점이 떨어지니까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요 전동기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동계전기 동작이 되는 경우, 전동기에 요 과전류가 흐를 경우, 열동계전기 단자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과열이 되었을 경우, 전류 그 세팅을 하는데 적정 전류보다 낮게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예, 열동계전기가 동작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아래 도면은 연면적이 예, 5,500제곱미터고 지하 3층, 지상 7층 자탄설비 설계하고자 한다.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그,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이 우선경보 있죠. 자, 우선경보 방식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 예, 3,000제곱 초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층 이상이 돼야 되죠. 자, 보시면 연면적이 5,500이고 지하 3층, 지상 7층이니까 당연히 예,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음 가번은 1에서 9까지에 배선되는 요 전선의 가닥수에 최소 가닥이 몇 가닥인가 요걸 그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 1번 한번 보죠. 1번. 자, 1번 보면 여러분이 요 가닥수 할 때 자, 지구선 변동이 되죠. 그 다음에 요 경종선 변동이 되죠.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구 공통선 들어가죠. 또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표시등선,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예, 공통선이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변동되는 가닥 수는요, 여기 지구선하고, 그 다음에 경종선, 우선경보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지구공통선은 지구선이 7경계구역이 넘으면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요 세 가닥은 변동이 되는 거고, 요 나머지는 변동이 안 되는 거죠. 전화선은 기본 한 가닥, 응답선 한 가닥, 표시등 한 가닥, 경정표시공통 한 가닥이니까, 기본 요 네 가닥은 변동이 없는 가닥수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보죠, 1번. 자, 1번은 여기 지구가 몇 개, 6층에 발신기 하나 있죠. 종단저항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가 하나라는 거죠. 7층도 여기 종단저항이 하나 있죠. 지구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6층 하나, 7층 하나에서 요 지구가 두 가닥이죠. 그다음에 요 경종선, 경종선은 우선경 보니까 6층 경종선, 7층 경종선에서 경종선도 두 가닥. 지구공통선은 지구선이 일곱 경계구역 아래 하나, 저 이하니까 당연히 한 가닥이죠. 그럼 여기 기본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전부 더하면 네, 다섯, 네, 아홉 가닥이 되는 거죠. 1번은 아홉 가닥. 다음 2번. 자, 2번도 경계구역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럼 지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세 가닥. 경종선도 같이 늘어나죠. 세 가닥. 지구공통선 하나. 나머지 네 가닥. 지금 두 가닥 늘어났으니까 여기 11가닥이 되는 거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경계구역이 하나 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지구선 네 가닥. 경종선 네 가닥. 지구공통 한 가닥. 예, 변동 없는 전음표 경종 표시등 하나. 해서 총두 가닥이 늘어났으니까 13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자, 4번도 마찬가지로 경계구역이 하나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구선 5가닥. 경종선은 하나, 둘, 셋, 넷. 예, 5계층이죠. 그러니까 5가닥. 지구공통 하나. 기본 4가닥. 그래서 총 3가, 2가닥 늘어났으니까 15가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5번도 당연히 한 가닥 더 늘어, 지구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섯. 경종 여섯. 지구공통. 예, 지구선이 지금 아직 한, 여섯 가닥이니까. 지구공통 한 가닥이죠. 기본 네 가닥. 두 가닥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 17가닥. 다음 6번. 6번도 마찬가지로 경계구역만 하나 더 늘어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닥이죠. 경종선 당연히 7계층 담당하니까 경종선 7가닥. 자, 지구공통선 여기 아직 7가닥이니까 그대로 한 가닥이면 되죠. 4가닥 기본. 그래서 2가닥 추가되면 19가닥이 되는 거죠. 6번까지는 상당히 쉬워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여기 지하층이죠. 지하층. 지하층은 우선경보 방식일 때 한꺼번에 지하층 어두층에서 화재가 나도 한꺼번에 울리기 때문에 경종선은 한 가닥이면 돼요. 그래서 7번은 경계지구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지구 세 가닥. 경종은 지하층은 한 번에 울리니까 한 가닥. 지구공통, 예, 한 가닥. 기본 네 가닥. 그럼 총 아홉 가닥이 되겠네.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경계지구 두개 담당하니까 지구 두 가닥. 경종은 지하층이 어느 층이 화재가 나도 다 울려야 되니까 한 가닥이면 되죠. 지구공통 한 가닥. 기본 네 가닥. 총 여덟 가닥이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여기 지상층에 있는 요 계단의 경계구역이에요. 지상층은 지금 45m 이하니까 이 전체 하나가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단저항이 여기 있는데 종단저항이 지상층에 있는 계단의 종단저항 하나. 지하층에 또 계단이 있죠. 그래서 지하층에 있는 요 계단 감지기의 종단저항에서 요 10번에는 종단저항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단저항이 수신기에 있으니까 두 가닥이 갔다가 두 가닥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9번은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두 가닥, 지구 공통선 두 가닥에서 9번은 네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종단저항 몇개 필요하냐? 예, 7개
지상층에 있는 계단 종단자 하나, 지하층에 있는 계단 종단자 하나에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여기 PBL, P, 푸시 버튼이죠. B는 벨, L은 램프. 누름 스위치하고 경종하고 표시등의 명칭. 이게 단독, 발신기 단독 세트죠. 그래서 이건 발신기 세트. 예, 단독형.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발신기, PBL 있고, 이 밑에, 옥내 소화전 그 표시가 된 거 있죠. 요거는, 예,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예, 내장형이라는 거. 같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8번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